안녕하세요. 강샘마입니다. 오늘은 사이언스 데이라는 과학 교재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저희 영어로 된 과학 교재나 교구, 수업용으로 사용할 것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. 그중에서 오늘은 사이언스 데이라고 새로 나온 교재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사이언스 데이는요,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, 그리고 원리를 탐구하는 과학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. 최근에 2010년 전후로 해서 전 세계에 싱가포르 수학이 굉장히 유행한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나 학교들이 싱가포르 수학을 수용하고 왜 싱가포르에서 아이들이 전 세계 수학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연구해가면서 그 학습 원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수학적인 학습의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어요. 근데 그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, 싱가포르 수학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원리를 체득하고, 그 다음에 그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, 그것을 온 몸으로 느껴서 자기 것을 만들게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더하기를 하는 것들요, 저희가 그냥 보면 놀이식으로 그냥 컵 하나, 두개 하고, 또컵 하나를 더하면 컵이 세 개네 해서 하나, 둘, 셋 이렇게 세어가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요. 이 원리 자체를 교구나 아니면 상황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만큼 수학이나 과학적인 영역에서 논리를 발전시키고, 그 다음에 그 원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대두되게 된 것이죠. 그래서 똑같이 이 사이언스 데이에서도요, 이 과학적인 개념과 용어들을 배우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그 원리를 파악하고 조금은 어려운 용어라도 노출을 시키면서 아이들이 그 용어에 대한 것들을 노출적인 관념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 플러스, 그 다음에 그 사고에 대한 것들을 살을 붙여서 경험을 통해서 그 지식 자체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과학을 이렇게 생각하는 확장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지식을 배우면, 지식을 배웠는데, 아, 이 지식이 단순히 암기해서 기억하는 거랑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또그 학습을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것들을 기억 시스템을 장기화하는.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의미 있는 기억, 그러니까 그냥 기억이 아니라 그냥 듣고 아, 들은 적이 있어가 아니라 의미 있게 기억을 하려면 거기에 직접 경험이라는 게 더해져야 되거든요. 이런 교구들,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요. 그래서 직접 경험을 더하면서 이걸 저희가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일화 기억 시스템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일화 뭐냐면 내가 체험을 해서 내 경험과 지식을 이렇게 엮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반복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, 그냥 단순히 배운 기억이 장기 기억. 장기 기억으로 가야만 이 기억력은 결국 활용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, 반복하고, 경험하고, 또 내가 다시 해볼 수 있을 때 이게 내 지식이라는 게 되게 돼요. 그래서 그 지식을 내 것화 해서 다시 과학적 원리를 내가 생활 속에 활용하고.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과학적인 지식의 활용인 것 같지만, 과학과 수학은 모두 뭐냐면 논리력.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이 논리력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것들도 돼요. 그래서 원리에 대한 확장, 논리에 대한 확장까지 아이들이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구성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. 그렇게 그런 것을 지향하는 이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 일단은 먼저 스튜던트북이 있어요. Science Day 스튜던트북. 그래서 이게 4개의 팀이 여기 들어있고요. 이 스튜던트북 안에서는 보통 보면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야기로 아이들이 스크립트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고요. 이 이야기는 일상적인 어떤 사건들에 대한 연결, 도식. 그래서 아이들이 그 사고를 연결해서 기억할 수 있게 좋게 그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 인지 활동, 아, 그렇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고요. 거기에 단어들 같은 걸 배우게 돼 있어요. 그 단어들은 전부 다 이렇게 저희가 플래시카드로 만들어져 있어서 단어도 있고,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, feather, 뭐, flower 하면 flower 해서 그 저희가 플래시카드, 단어 카드가 제공이 됩니다. 그래서 단어가 보통 한, week, 그러니까 한 theme에서 4개의 단어가 저희가 전해지게 돼요. 4개의 단어가 있고요. 이 4개의 단어에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학습한 다음에 이렇게
네, 수업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리 이야기와 사례 제시, 그 다음에 배경 지식 제공처럼 같이 연결이 돼서 문장과 같이 나와 있어요. 그림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.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요, 모두 이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재료가 담겨져서, 봉투에 담겨져서 아이들이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.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문장들, 아까 그 스텝별로 4개의 스텝을요, 이렇게 문장으로 그림과 함께 다시 스토리를 재구성해서 아니면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. 이런 교사용 자료들이 있고요.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사건에 대해서 도식화해서 연습을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실 이건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. 관찰일지. 그래서 observation note인데, 이 observation report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저희가 이것도 어렵지 않게 하려고 아까 만들어졌던 단어 카드들이 아주 조그만한 게 있어서요. 단계별로 이 카드들 하나가 다시 작게 해서 아이들이 여기에다가 붙일 수 있도록. 그래서 스토리 스캔싱 하듯이 아이들이 그림을 활용해서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. 근데 이 레포트는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관찰일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연령이 있을 수도 있고, 아직은 같은 레벨이라도 조금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 관찰할지를 모두 다 써야 하나요? 라고 하시면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. 주로 실험을 하고 단어와 문장을 연습하시는 걸로 끝내셔도 되고요. 생각보다 아이들이 약간 quick learners 아니면 좀 잘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리려고 observation report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아이들이 다시 한번 전체했던 내용을 summary 하듯이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. 이 수업을 하시면서 간혹은 저희가 수업 구성을 TG로 해서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나도 다 만들어져 있지만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은 간혹간혹 나오는 쉬운 단어에 섞여 있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단어들을 아이들이 외우고 학습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.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. 단어는 어떤 수업이든 잘 아이들이 아는 것들을 기반으로, 그러니까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죠. 그리고 오늘 학습해야 되는 주요 단어들은 한 30% 정도 레인지로 아이들이 반복하면 되고요. 그거는 카드나 문장 카드로 만들어져 있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아이들이 학습을 위한 원리 이해를 위한 노출로 받아들이게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이해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원리를 터득할 수 있다.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좀 더 아이들이 쌓여간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모든 물품이 지원이 되고 사용하실 수 있게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또한 만약에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수업을 하는데 조금 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좋은지 그런 방향들이 필요하신 분께는 이 회사에서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, 그래서 뭐 대면 세미나도 소수로 모이실 때 충분히 가서 가능하고요. 비대면으로 줌이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화상 수업, 화상 대면 세미나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. 또는 다른 이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. 교육을 위한.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즐겁게 한번 선택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.